한국 축구의 허리, 도전하는 열정, 비상하는 K3, 이제 10라운드입니다. 당진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당진 시민축구단과 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를 지금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민 감독이 이끄는 홈팀 당진 시민축구단의 라인업을 짚어드리겠습니다. 2인수 골키퍼 최정훈, 김호준, 신민용, 윤성한, 문기한, 남윤성, 안동민, 김민우, 한창구, 김원석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반면 오늘 원정팀 최경동 감독이 이끄는 창원시청축구단의 라인업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승규 골키퍼입니다. 이용, 박동훈, 김주헌, 오윤석, 이재권, 최영희, 한승환, 이강욱, 태현찬, 루원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2022 K3 리그 10라운드 출발합니다. 왼쪽이 붉은색 유니폼 홈팀 당진시민축구단, 오른쪽이 흰색 유니폼 창원시청축구단입니다. 오른쪽에서 던질 차비 오윤석 직접 몰고 나갑니다. 그리고 왼발로 골대를 바라봤습니다. 오윤석 선수가 직접 골문을 한번 봤습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 측면 등지면서 오른 밀어줍니다. 짧은 패스 루안 이어받았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수비 뒤쪽으로 흘렀고 왼발 슛! 골! 들어갑니다! 선취 득점 기록하는 이재건! 스코어 1-0! 전반 7분 앞서 나가는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선취골의 주인공 이재건! 자, 상대편의 실수를 잘 이제 끊어냈고 오른쪽 측면 패스를 이어나갔고요. 크로스까지 만들어내면서 골문 안쪽에서 이재권 선수가 밀어넣는 슈팅 그대로 골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1-0. 전반 초반부터 앞서 나가는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현재 현장에 바람이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시민축구단 이 프리킥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찍어줬습니다. 앞쪽 헤더!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경기 균형을 맞추는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 1-2! 1-1! 안동민 선수가 오늘 경기 균형을 맞추는 소중한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전반전 13분 따라가는 골을 기록하는 당진시민축구단 안동민이 헤딩으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경기 초반 한 골씩 주고받은 두 팀인데 오늘 경기 앞선 경기 한 10분 정도의 경기력을 볼 때 골이 더 많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측면 꺾어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루안 공 잡고 뒤로 밀어줬습니다. 크로스 반대편 이재건 헤더 그리고 다시 헤더 벗어납니다. 자, 완벽한 득점 찬스였는데 이 찬스를 놓치고 마는 박동원. 자, 오윤석이 달립니다. 반대쪽으로 크로스 높게 갑니다. 박동원 헤더 뒤쪽으로 공 흘렀고 돌아서면서 오른발 슛 벗어납니다. 태현찬의 터닝슛! 하지만 골문 바깥쪽으로 멀리 벗어났습니다. 돌아서는 과정 파울 아니고요. 측면입니다. 오윤석 앞쪽으로 태현찬 다시 오윤석 크로스 박스 안쪽 헤더! 이번엔 높게 떴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권의 헤더가 빛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오늘 이재권 선수가 상대 수비가 없는 위치 그 볼 낙하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전방 자 뒷공간으로 열리는 패스가 이어졌습니다. 돌아섰고요. 뒤쪽으로 내줍니다. 먼 거리 슛! 높이 떴습니다.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와 함께 슈팅까지 마무리 지었던 당진시민축구단 남윤성 선수의 중거리 슛 하지만 골대를 아쉽게 벗어납니다. 센터 쪽
신민용 뒤로. 네, 이렇게 전반전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양 팀의 스코어는 1-1. 당진 시민축구단과 창원시청 축구단의 10라운드 경기 1-1 무승부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당진 종합운동장입니다. 이제 양팀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진영을 바꿔서 오른쪽이 홈팀 당진시민축구단, 왼쪽이 원정 창원시청축구단입니다. 남윤성이 공을 뺏겼습니다. 오른쪽으로 밀어줬어요. 있습니다. 오른발 슛! 2인수 선방! 자, 오윤석 선수의 오버래핑 이어서 완벽한 논스톱 슈팅을 날렸었던 창원시청인데 이인수 골키퍼 손을 쭉 뻗어서 막아냈습니다. 자, 오늘 이동민 그리고 왼쪽 김원석입니다. 김원석 막으리 오른발 슛! 이번에는 이승규의 선방입니다. 김원석 선수 역습 상황에서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지체 없이 오른발 슈팅. 이번엔 창원의 역습. 오른쪽 측면 연결됐습니다. 태현찬 몰고 올라갑니다. 태현찬 오른발 슛! 이인수의 선방입니다. 두 선수 모두 태클로 공을 따냈는데 자, 이겨내는 김민호 다시 한번 이번에 왼쪽 안동민 그리고 공격 둘 수비 하나 안동민 왼발 벗어납니다. 또 한 번의 찬스를 날리는 당진 시민축구단. 방금 전 역습 상황은 정말 완벽한 득점 찬스였는데 루안 뒤쪽으로 내줬고 오윤석 다시 한번 태현찬에게 오른쪽 측면 오윤석의 크로스 잘 잡아냈고요. 열어줬습니다. 태현찬 슛 로빙 슛. 자, 골대 맞고 뒤쪽으로 흘렀고요. 자, 골라인을 나갔다는 판정일까요? 왼쪽이에요. 황대현이 올라갑니다. 황대현 끝까지 몰고 올라갑니다. 크로스 반대편 고석슛 수비에게 막혔고 세컨볼은 창원이 걷어냅니다. 가운데 하지만 이 패스도 길몽이 막힙니다. 아, 수비가 클리어를 못했고 고석에게 공이 갔습니다. 고석 접어냈고 고석 왼발 슛! 수비가 막아냅니다! 김주원의 슈퍼세이브! 자, 완벽한 1-1 찬스에서 고석 선수가 이것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문기한이에요. 문기한 오른발! 벗어납니다! 크로스바를 넘어가는 문기한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강욱이 공을 잡습니다. 루안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안쪽에서 한승환 끝까지 터치하지 못하면서 골킥으로 이어집니다. 후반 88분 양팀의 스코어는 1-1. 창원시청의 프리킥 찬스. 오윤석 반대편으로 길게 반대편 발에 닿지 않으면서 그대로 골라인 벗어났습니다. 교체 들어간 한지원 선수가 발을 갖다 대봤는데 그대로 벗어나면서 당진 시민축구단의 골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뒤로 공을 돌립니다.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진이 공격.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이 치열했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2022 K3 리그 10라운드 당진 시민축구단과 창원시청 축구단 리그 선두와 꼴찌가 맞대결을 펼쳤는데 오늘 경기는 1-1 양팀 사이좋게 승점 1점씩만 나눠갖게 됐습니다.